예수님, 오늘 독서와 복음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원로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원로는 요즘으로 우리 본당으로 친다면 사목위원 봉사의 최 앞장서는 분들을 얘기하고, 또 집에서는 이제 부모님 이 정도를 볼 수 있겠죠. 원로니까. 독서와 복음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는 건데, 보살피는 사목의 목표는 모두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 사목의 목표였고, 바로 바울도 에베소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늘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그 봉사자죠. 봉사자로 세우시어 하느님의 교회, 즉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돌보기를, 그리고 바오로 자신도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여러분들 돌봤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을 4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지만, 나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목표이고 하느님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내가 벌어서 썼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예수님 말씀을 명심하라고 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서로 울고 불고 부둥켜 안고, 여기 보게 되면 모두 흐느껴 울면서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 17장의 예수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표는 거룩하다,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보통 내가 성화된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 남들과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면, 세상 여기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면 운둔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도피자가 되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은 하느님이 자기 홀로 하늘 위에 계시지 않고 땅으로 사람이 된 게 거룩한 사건입니다. 이 핵심을 놓치면은 우리는 늘 내가 어디서 배웠고 어디서 들은 바,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안 되죠. 가장 거룩한 사건은 하느님이 자기 위치에 있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된 육화 사건. 그것을 강조한 오늘 기념일을 보내고 있는 유스티노 성인이에요. 유스티노 성인은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는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이러한 티풍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의 일독서에 나오는 에페소에서 논쟁을 벌인 것도 책도 냈고, 유스티노는 2세기 철학자인데 진리를 향해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로마에서 교리학교도 만들고 벌써 1800년 전이에요. 1900년 전이에요. 제가 본당에서 교리도 하고 또 매일 강론하는 것처럼 벌써 1900년 전에 유시드로는 똑같이 구약과 신약을 그리스도의 진리를 향해서 학교도 만들고 황제들뿐만 아니라 많은 원로들 다 진리를 향해서 대화할 건 대화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2000년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양들이 있어서 우리 지쳐서 그렇지 다른 건 아니더라도 진리를 만나면 됩니다. 진리는 뭘까요? 그리스도죠. 진리를 만나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진리를 만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또 진리를 만나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일치, 성화, 삼중적 의미의 동일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걸 얘기하는 거죠.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주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 하나가 해달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지켜주십사 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켜주고 돌보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위치에서 이 일을 하는 걸로 불림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삶을 살아가는데 걱정도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뭐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러니 나는 늘 믿음이 부족해 늘 나는 하느님을 쫓아가기 너무 힘이 없어 그 생각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불안은 한 가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중적, 삼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몸은요, 바로 마음이 움직여서 나오는 것이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누가 움직이느냐? 생각이 움직이는 거죠. 어떤 생각?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그러니까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 진리를 생각과 함께 마음에 품으면 몸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뭐 메커니즘이라 그럴까?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물론 미사도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몸과 영이 지속적으로 음식이 필요해요. 몸을 움직이려면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영혼, 영이 움직이려면 음식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는 의무로 여러분들이 늘 먹고 행해야 되는데 몸의 음식은 몸의 음식은 말 그대로 음식이지만 영의 음식은 기도입니다. 이 음식과 기도는 의무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되고 그래야 몸과 영이 늘 올바른 음식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때에 맞춰서 먹는 거잖아요. 때를 걸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다. 왜 사제 수도자들이 성물도를 매일 합니까? 뭐 사제 수도자는 힘든 것이 없고 기쁜 것이 없고 똑같이 있지만 똑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네. 수도자들, 사제들에게는 이 성물도가 영혼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의 음식을 먹으면 나를 움직여준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진리하고 만나고 그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